우리는 미래로 씨. 네. 아, 오늘 목이 아까 전에 갑자기 살에 걸려 가지고. 네. 네. 다행이네요. 뼈에 안 걸려서. 큰일 날 뻔했는데. 네. 봄이 되면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는 그런 곡 중에 한 곡입니다.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5번. 이 봄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져 있는 곡인데 겨울에는 사실 연주를 잘 안 하는 그런 곡이기도 해요. 그렇다고 해서 안 할 이유는 또 없어요. 그렇죠. 네. 그런데도 불구하고 겨울에 연주하면 뭔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곡이기도 합니다. 봄이 되면 굉장히 많이 들리는 곡,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5번. 겨울에 연주하면 안 되는 것인가? 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어떻습니까?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아, 연주하면 안 된다. 왜요? 왜? 겨울에 연주할 곡 이미 많다. 그래요? 아. 봄 제목 붙은 건 그냥 봄에 하자. 저는 먼 상관? 네. 하던 말던? 먼 상관? 자, 베토벤은 이 뭐 5번 바이올린 소나타 말고도 많은 바이올린 소나타를 작곡을 했죠? 네. 총 10곡을 작곡을 했고요. 베토벤 시기를 보통 이제 작곡 시기를 3개의 시기로 나눠요. 1800년대부터 1800년대부터 한 1814년까지 1814년부터 말년까지를 3시기로 나누는데 바이올린 소나타는 거의 다 1기 아니면 2기 초반에 쓰여져요. 그리고 9번까지가 한 6, 7년에 몰아서 쓰고 마지막 10번이 한 10년 뒤에 1812년쯤에 한번 이제 쓰이거든요. 그중에 제일 유명한 게 5번, 봄, 9번, 크로이처 소나타. 그렇죠, 그렇죠. 어떤 곡입니까, 이 5번은? 5번 같은 경우는 일단은 초기에 대한 그 아이디어들이 끝나고 네. 베토벤이 이제 자기만의 스타일을 갖게 되는 곡 중에 하나예요. 아직 3번 영웅 교향곡을 쓰므로 해서 이제 베토벤의 시대야! 가 아닌 바로 직전에. 바로 직전에. 하일리겐슈타트 유서를 쓰기 바로 직전에 정말 지금까지 일기에 있었던 모차르트에 대한 답습, 하이든에 대한 배움을 정리했던 빈 시기가 정리되는 작품이에요. 그래서 5번을 들으면 그 가지런히 정리된 책장을 보는 듯한 느낌이에요. 그 곡을 꼭 간단히. 봄에만 들어야 된다?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. 그래요. 왜? 겨울에 들을 곡 많다. 영민쌤은 또 이제 피아니스트시니까 네. 연주를 또 많이 해보셨죠? 저도 5번, 9번을 연주를 해봤었는데요. 네네. 저는 5번을 겨울에 연주했거든요. 아, 그래요? 네. 그래서 와인은 약간 이런. 근데 피아니스트로서의 느낌은 어떤 곡입니까? 저는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5번은 굉장히 정리가 된 정갈한 곡이라고 생각하고 9번은 너무나 다른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곡이라고 생각해요. 근데 크로이처는 저는 연주를 해본 입장에서 너무 깊고 너무 진지하고 너무 어려웠다면 5번은 정말 직관적인 그냥 아,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캐릭터가 어떤 건지 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 곡이잖아요. 제목을 베토벤이 지은 게 아니고 당연하죠. 네, 출판업자들이나 네. 그런 거 음악 평론가들이 사실 아, 이 곡은 이런 느낌이다. 그래 베토벤이 네. 이 곡을 작곡을 해놓고 언제 어디서든 연주를 했으면 좋겠어서 이 곡을 했는데 사람들이 와 봄이랑 느낌이 같다. 그래서 출판업자가 봄으로 지어놨어. 그것 때문에 사실 베토벤은 피해를 보는 거 아닙니까, 그러면?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죠. 10곡 소나타를 썼는데 우리가 5번 하면 봄 딱 떠올려. 네. 이게 표제가 붙어 있어서 그렇거든요. 네. 만약에 2번 딱 안 떠올려. 3번. 오히려 5번은 봄이라는 표제가 있기 때문에 이득을 보는 거예요. 봄을 기다리면서 연주할 수 있잖아요. 나 이야가다가다가다가다. 안 됩니까? 할 수 있죠. 물론 할 수 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미 겨울에도 연주할 곡들이 쌓여 있어. 그러니까 그런 곡들을 연주하고 봄 붙어 있는 것쯤은 봄에 연주하자. 그러니까 사람들이 표제를 붙었을 때 표제가 붙는다라는 건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수성의 키워드잖아요. 근데 겨울 같은 경우는 겨울이란 표제가 붙은 음악들은 사실 우울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. 맞아요. 그럼 겨울에 그런 음악들만 듣게 되면은 이 심신이 조금 외롭고 힘들어지지 않을까.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5번 겨울에 들으면 안 된다. 안 된다. 왜? 안 된다. 겨울에 할 곡도 많이 있다. 겨울에 이렇게 많다.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5번을 들으면 이게 한 30분 정도 되는 길인데 띠 따리다 따리다 따 이 10초만 봄이야. 네. 나머지 2주제, 발전부, 재연부, 2, 3, 4 악장은 네. 봄보다는 오히려 약간 커피를 마시면서 들으면 좋은 음악이야. 그러니까요? 베토벤 음악 중에 네. 이렇게 따스한 감성에 그렇죠. 어떤 전원적인 느낌을 가진 선율 이런 진행들이 별로 안 되니까 와 이게 베토벤이라니 하면서 붙여준 제목 같아요. 그러니까. 저는 특히 이 악장을 들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. 이 악장을 들으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베토벤의 커피 감성입니다.
이거 분명히 베토벤이 자기가 작곡하고 하면서도 커피 마시면서 따뜻한 봄날에 쓴 곡 같다라는 느낌이 있었어요. 그렇군요. 제 생각에는 뭐 봄이든 여름이든 간절기든 환절기든 뭐 겨울이든 뭔 상관? 들어만 주신 감사. 뭔 상관? 미래도 씨.